안녕하세요. 서울 유학 이민의 김남호 이민 법무사입니다. 자, 저번 주에 저희 학생들에게 좋은 소식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이미 적용되어서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영상을 올려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영상이 유용하다면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 이민 장관은 공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들의 기본 취지는 실제적으로 코비드 리커버리, 즉 코비드 비자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침체가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주 여러 인더스트리에게 그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더 체류하게 해서 그런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시키겠다는 호주 정부의 그런 클리어한 목표 방향성에 부합되는 발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졸업생 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이번 발표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오늘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리플레이스먼트 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2020년 2월, 즉 3월쯤에 저희 호주가 국경을 봉쇄를 했죠. 자, 그렇다면 그쯤에서 졸업생 비자를 가지고 있던 분은 잠시 내가 한국에 급한 일로 귀국을 했어요. 혹은 제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보도가 닫히는 바람에 호주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졸업생 비자가 만료돼 버렸어요. 혹은 졸업생 비자가 만료되고 있어요. 자, 이런 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즉, 그렇게 손해를 보시거나 그렇게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리플레이스먼트 비자를 신설해서 그분들이 이런 비자를 통해서 호주에 다시 한번 입국해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경력도 쌓고 영주권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자를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어떤 형태의 비자로 어떻게 주어질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발표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내 졸업생 비자 끝나가는데 호주는 아직 들어갈 수조차 없어 이렇게 걱정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호주 졸업생 비자 기간에 대해 기간이 연장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의 졸업생 비자가 연장되는 게 아니고요. 이번 발표에 포함된 두 가지 요건은 첫 번째, 마스터 코스웍을 들으신 분들은 기존에 졸업생 비자가 2년만 승인되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졸업생 비자가 2년이 아닌 3년이 승인될 거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즉 학사를 졸업하신 분, 그 다음에 석사를 졸업하신 분들, 석사 리서치를 졸업하시거나 박사를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마스터 석사학위 중에 코스웍이라는 석사학위를 마치신 분들은 기존에 학사와 동일하게 2년의 졸업생 비자가 나왔는데요. 지금 발표를 통해서 그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서 비자가 승인될 거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인데 저희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리라든지 자동차 정비, 차일드케어, 유아교육 이런 쪽으로 학업을 많이 하시고 졸업생 비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로 큰 좋은 소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즉 뭐냐면 1.5년밖에 승인이 안 되던 보케이셔널 과정의 졸업생 비자가 이번 발표를 통해서 비자 승인이 2년이나 나게 되었어요. 즉 내가 1.5년이 아니라 2년 동안 호주에서 더 체류하면서 영주권 준비를 하면서 영주권까지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런 발표들이 이민 장관은 12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돼 나갈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짠! 목요일날 발표가 되고 금요일날 승인되는 졸업생 비자가 저희가 많죠. 그 승인된 졸업생 비자가 저희 학생들은 이미 이 발표가 다 적용되어 승인되고 있어요. 즉 졸업생 비자 요리를 마치고 1월달에 비자 신청하신 분 저희가 길게 브리징 만들어서 지금 거의 승인이 되었거든요. 금요일날 그렇게 금요일날 승인되신 분은 2년의 졸업생 비자로 승인되었고요.
마스터 코스옥으로 신청하신 분들 3월에 비자가 만료되어서 3월에 신청해서 마스터 코스옥으로 비자를 그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신 분도 금요일날 승인된 케이스는 3년으로 비자 기간이 늘어져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늘었다. 왜? 내가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익 한 기간으로 잘 사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발표는요. 아직 정말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안 됐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자, 이민 장관이 그 발표문 끝나고 여러 개의 발표가 또 추가적으로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보케이셔널 과정에 대한 졸업생 비자가 스트림라인화 된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 비자 중에서 요리, 자동차 정비 이런 것들을 졸업하면 졸업생 비자 신청하기 위해서 기술 심사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학위만을 가지고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그거와 더불어서 영주권 학과라고 분리 되지 않았던 보케이셔널 과정을 수업을 이수하신 분들도 그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온 거라고 발표되고 배웠어요. 자, 이게 디테일하게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얼마만큼 코스를 들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지 그 보케이셔널 과정을 맞춰도 졸업생 비자 신청할 거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직도 아쉽게 없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 뭐 기존의 다른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년 학업 그리고 뭐 트레이드 퀄리피케이션이나 최소 디플로마 과정은 2년을 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곧 다시 발표가 될 것 같아요. 다만 그런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조금은 섣부르게 제가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는 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기존에 뭐 디플로마 오브 리더십 매니지먼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뭐 이런 과정을 공부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호주에 더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근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언지시 내비친 이민 장관의 말에 의하면 그런 과정을 졸업하셨다 하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졸업생 비자를 주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저는 풀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보케이션,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장기 학생 비자라고 표현하죠. 비즈니스 과정은. 저희 한국 분들이 뭐 그런 과정을 정말 내 학위를 위해서 듣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으시니까 그런 장기 학생 비자 과정, 디플로마 과정, 그런 비즈니스 과정을 듣는 분들의 대다수는 그 기간 동안 학생 비자로 일을 해서 학비를 벌어서 정말로 영주권 과정으로 내가 학업을 하고 영주권까지 가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자, 그런 분들은 특히 이번 발표에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냥 내가 비즈니스 과정을 듣고도 졸업생 비자가 신청된다고 해서 그냥 홀라닥 그걸 받아서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면 정말로 내가 영주권을 가기 위해서 요리 과정이나 뭐 자동차 정비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듣고 난 뒤에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려면 그 전에 너는 졸업생 비자를 신청했기 때문에 졸업생 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서 그 졸업생 비자를 신청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도 추후에 발표될 것들 이민성에서는 12월 1일부터 내년 7월 1일까지 금일 발표된 것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나 되면 이 새로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발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이 많은 분들의 희소식으로 자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적으로 조금이라도 길어진 그런 기간은 내가 호주에서 어떤 영주 비자와 관련된 어떤 비자를 신청하는데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길어진 졸업생 비자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영주 비자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집중하셔서 좋은 결과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발표된 것들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영상 하단에 댓글 혹은 저희 영상 하단에 저희 카카오톡 통해서 문의 주시면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